보석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구독 눌러주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직장을 지금 얻으셔야 되는 그게 많이 들어오세요. 2월로 이제 음력 1월인데 정월달서부터 새로운 직장이 많이 생기시고 인연을 조금 많이 만나시는 형국이세요. 결혼을 하신다든가 뭐 애인을 만나신다든가. 그러니까 경호생분들은 그러니까 의지력이 조금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양반 이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이 그냥 평탄한 1년으로 놓고 보시면 돼요. 43살 이제 무호생 같은 분들은 이제 경자는 2월 운세로 놓고 봤을 때 심신이 좀 약해져 있다 이렇게 나와요. 생각만 많을 뿐이지 내 맘대로 뭐가 안 된다. 내가 뭐를 구상을 다 짜놔도 움직임 수가 2월 달엔 좀 약하세요. 생각만 많다 뿐이지 심신이 조금 괴로우셔서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거는 아니고 이 앉은 자리에서 있다는 거는 굉장히 예민하세요. 이 무호생분들이 까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하시면은 3월 9월에 하시는 게 낫고 내년에 이제 시비 다툼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2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음력 1월 달에도 어딜 가셔도 나를 시기 다툼한다든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입술 구설에 오른다든가 이런 거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잠시 잠깐 그냥 혼자 뭐 생활을 할 수는 없으니까 주변 분들 많이 만나더라도 내가 좀 말수도 조금 줄이시는 게 더 좋다고 봐야죠. 이분들은 쉽게 말해서 한 자리를 올라가셔라 그러셨어요. 한 자리를 올라가시려는 거는 부장이 됐다가 과장으로 올라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병호생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업을 하시더라도 금전거래는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2월 달에는 금전거래도 많이 하시면 안 되고 보증을 안 쓴다든가 그거는 2월 달에 특히나 하시면 안 된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 무호생분들이요 오지랖이 좀 넓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좀 안 됐다 그럼 좀 도와주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 병호생분들이. 근데 좀 단호하게 그런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자복을 좀 입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보면 뭐 67세 7자가 좋다고 해서 뭐 운이 들어온다든가 이러시잖아요. 경자년에 한 해가 받쳐주지도 못할 뿐더러 밑바탕이 2월 운세로 놓고 봤을 때도 이분들은 병원을 좀 많이 가시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내 몸 관리를 지금서부터 조금 많이 하시는 게 좋으세요. 어디가 이제 뭐 안 좋으신다든가 이 목적으로 조금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미리 검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어디에 금전거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누구를 빌려드린다든가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가 그러면 큰 효과는 못 보세요.